그 권투 장갑에다가 놀라운 것을 부착해서 놀라게 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우리는 해피 오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이 좀 달려졌죠? 저희 집이 이사오게 되어 제 방을 촬영 배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사온 지 며칠 안 된 터라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집 소개는 나중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일은 로보당 국어네이어 드디어 10권이 나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내일은 로보당이 10권으로 완결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제가 완결편을 찍게 되네요. 그동안 내일 로보당 덕분에 여러가지 로봇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고 각 곳마다 들어있는 로봇 키트 덕분에 다양한 로봇을 만들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내일 로보당 10권 드디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로보당 10권 최후의 대결, 완결편답게 최후의 대결이네요. 제목 멋지죠? 국원에 이어 창작 로봇 경진대회에 출전한 해달초 로봇반이 창작 로봇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배틀 로봇 싸움이 이어지는 이야기랍니다. 제가 또 미리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내용은 이쯤에서 마치고 꼭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더니 완결편답게 아주 멋지게 끝나요. 화면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10권에선 배틀로봇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배틀로봇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배틀로봇 경기에서는 성능이 좋은 배틀로봇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로봇의 약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배틀로봇의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배틀로봇입니다. 수직 회전형. 이 로봇은 수직 방향으로 회전하는 무기를 갖춘 로봇입니다. 공격력은 우수한 편이지만 높은 무게중심으로 인해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평 회전형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회전하는 무기를 갖춘 로봇입니다. 파괴력이 세고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를 타격할 때 반동을 크게 받습니다. 반동을 크게 받으면 뒤로 밀려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찍기형입니다. 로봇의 위쪽에 망치나 끝이 뾰족한 무기를 설치해서 찍어 내리듯 공격하는 형태의 로봇입니다. 무기가 높은 곳에 달려있어 구동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자, 그 다음은 리프트형입니다. 상대 로봇을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를 갖춘 로봇이죠. 파괴력은 떨어지지만 공격 범위가 넓고 기동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프트겠죠? 자, 그 다음은 빌면형.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의 로봇인데요. 로봇 몸체에 빗면을 갖춘 형태의 로봇입니다. 사체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로봇 아래를 파고들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빗면을 이용해 방어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수비형입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단단한 소재로 몸체를 구성하고 강력한 모터를 이용해 상대방을 밀어붙이기도 하죠. 자, 배틀로봇의 다양한 종류와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제가 원하는 배틀로봇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은 로보당의 하이라이트! 바로 로보키트입니다. 자, 이번 로봇은 링크 구조를 이용한 캥거루 로봇인데요. 이것은 복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투 장갑에다가 놀라운 것을 부착해서 놀라게 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자, 처음 로봇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책 뒤쪽에 보시면 아주 자세한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13단계를 거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 로봇의 특징은 꼬리와 팔이 링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움직이면 펀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왔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다단! 바로 이 친구가 10권의 주인공 링크를 이용한 캥거루 로봇입니다. 링크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큰 원형 플리가 움직이면서 앞에 팔 부분을 만지지 않더라도 뒤에 꼬리만 움직여주시면 양팔이 번갈아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요까지 만드는 건 설명서를 보시면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저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명서에 나와있진 않지만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시켰는데요. 제가 어제 동대문 시장에 놀러갔거든요. 레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귀여운 사이즈의 타노스 건틀렛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에 접목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바로 업그레이드 제로입니다. 자, 이것을 캥거루에 부착해보겠습니다.
두둔둔. 오 잠깐. 어때요? 실감 나죠? 어울리지 않나요? 자, 그다음은 제가 방패 역할을 하는 걸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완성되었습니다. 와! 업그레이드 된 캥거루 로봇. 책을 무너뜨려 보죠. 두둔. 공중으로 했더니. 자, 오늘은 내일은 로봇당 10권 최후의 대결과 링크를 이용한 캥거루 배틀로봇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배틀로봇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링크 구조를 이용한 로봇도 만들어보니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내일은 로봇당이 이제 끝나지만 다른 내일은 시리즈가 나오겠죠? 참신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은 코딩왕?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꾹꾹꾹 안녕 안녕 내일은 로봇 완결되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간다 돌진.